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으면서 과수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년간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조차 없어 사실상 폐원 상태입니다. 우박이 와서도 천재지변으로 뭐 이런 쪽으로 좀 어려움을 좀 겪긴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폐원 얘기까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와 농업기술원, 제천시는 이러한 매몰 방식이 화상병 차단 효과보다는 과수 생산 기반만 위축시키고 있다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가지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만 같은 나무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는 멀쩡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스위스처럼 감염된 나무만 뽑아내거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병이 생긴 가지만 잘라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제거하는 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고 매몰 보상 비용도 1헥타르에 수억 원이 투입되는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감염된 나뭇가지만 잘라 바로 땅에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과 주변 100m 이내에 있는 나무를 모두 제거했지만 올해 충북지역 화상병 확진 농가는 119곳에 면적만 84헥타르를 넘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화상병이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은 만큼 대응 단계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병원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거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 방멸 정책으로 가야 된다. 과수 화상병이 충북에 집중되면서 과수산업 위축을 걱정하는 충북과 다른 지역 유입 차단을 우선하는 중앙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희입니다.